그다음 시프 테스트도 사실은 저는 다 보내드려요. 그리고 이거를 보내드릴 때도 이렇게 아이들이 성적만 딱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필기를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. 공부한 거. 문제점이 또 있는데 과제 같은 거 안 외웠어요. 그러면 당연히 어머니께 바로 가거든요. 그날. 그럼 어머님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무관 남기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또 항상 이제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내를 계속 드렸잖아요. 근데 이 앞에 이 내용을 사실 저는 계속 다르게 써요. 그날 그날. 그래서 지금 한상희 학생 같은 경우만 제가 이제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도 또 다른 내용. 오늘은 뭐 독해 나갑니다. 매강 어떻게 나갑니다. 목표 생각해오고 그랬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안 해와서 5교시 남겼습니다. 여러 가지도 구매 부탁합니다. 이런 거 계속 멘트 좀 다르게. 그리고 지각을 어떻게 했습니다. 오늘은 지각 안 했습니다. 이렇게 최대한 좀 안 되는 상황도 계속 알려드리고. 그 다음 과제나 뭐 수업 이해가 안 된다. 과제가 안 됐습니다. 뭐 수업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천천히 나가겠습니다. 이런 거 대책 같은 거 넣어서 그날그날 계속 보내드려요. 항상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제 남기겠습니다. 안내드리고요. 그 다음에 특이사항 같은 게 있어요. 뭐 학원생활 하다가 선생학생 같은 거 이건 뭐냐면 이제 초등학생인데 어머님하고 상담을 했어요. 제가 근데 이제 아이가 집에서 맨날 게임을 한대요. 그러니까 제발 게임 좀 안 할 수 있게 선생님 좀 해주세요. 이런 거 상담을 했었어요. 근데 이런 거 작은 거 저는 그냥 안 놓치고 이제 수업시간에 게임 최대한 이제 못하도록 뭐 집에 가서 게임하는 모습 보이면 이제 뭐 숙제 많이 두 배 될 거야 이런 식으로